자, 69번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해제 의사 표시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맞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다 뭐죠? 분류시킹이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것도 맞아요. 왜 그렇죠? 해제는 단독행위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뭐 하지 못해요? 붙이지 못하니까요. 2번,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 여러 명의 경우. 이것도 불가분성이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인데,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따라서 전원이어야 돼요. 계약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손해배상은요, 원칙적으로 이행위배상입니다. 뭐만 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공부하는 이유는 원칙이 다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이행이익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3번, 해제 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함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상 채무 일부 이행이 있은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되므로 양 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죠? 그리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 추가로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하는 거니까 5번,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회되면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5번 같은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해요? 유효함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되면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무효면 원칙적으로 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해제라면 무효가 됐으니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다만 해제는 왜 한 거죠? 채무불이행이어서 한 거니까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되더라도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0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매매는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이죠. 그래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모든 유상계약에 뭐가 되냐면 준용이 돼요. 물론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니까요. 2번은 맞는 점이죠. 3번,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해약금이라는 말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이란 뜻이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 100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죠? 이행 착수 전까지. 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고,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합니까?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하죠. 그 다음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마찬가지인데, 이행 착수 전이죠.
이행한 것이 없죠. 따라서 해약금을 이유로 해제하면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뭐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3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자 계약금만 수령했다는 말은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행 착수 전인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계약의 이행을 체결하고 매매 잔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디도 중도금이 지급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라면 유동적 무효인데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 효과, 해약금으로서 효과는 뭐죠? 인정된다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의 특징은 뭐냐면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토지 거래 허가.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가 이행 착수일까요?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이행 착수로 이해된다면 더 이상 해약금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판례는 토지 거래 허가는 이행 착수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쌍방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뭐가 지급되지 않았다면요?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직 뭐가 없는 거예요? 이행 착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해약금을 위한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이행 착수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71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거죠. 뭐 계속 매주 반복하고 있죠.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기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시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아기 매수인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아기 매수인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죠.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아기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500평을 샀는데 100평이 매도인 게 아니래요.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인 거잖아요. 그럼 머리가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아기 매수인도 뭘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 답은 쉬워요.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엑세.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담보증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긴 것 같지만 항상 문제의 답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가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도 볼까요? 1번. 갑이 선이에요. 선의 매수인은 다 할 수 있죠. 따라서 감액 청구도 할 수 있고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제척기간은 1년이죠. 물론 선이면 언제부터 1년입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악이면 언제부터 1년이에요?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2번. 갑이 선인 경우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뭐예요?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된다. 맞고요. 요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400평의 토지만으로 갑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선이면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2번입니다. 자, 교환인데요. 교환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예 규정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뭐가 돼요? 준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환에 대해서는 그냥 개념만 규정하고 있고 교환에 관한 문제는 뭐로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교환이 왠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뭐로 바꿔서 읽어서 기억하면 돼요? 매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너무나 쉬워. 72번.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그러면 교환이니까 매매 가는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2번. 갑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당연히 매매니까 뭘 봅니까? 담보 책임 부담해야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나머지 것들이요. 자, 우리 민법은 다 뭐예요? 불로식이잖아요. 1번. 갑을 사의 계약은 불로식 계약이다. 헷갈려요. 매매는 불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 보증금을 안 주는 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거니까. 3번. 으로 보증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멸됐어요.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권자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을의 보증금 지급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보증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후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나요? 맞죠. 자, 이런 거죠. 자, 매매 계약 후 교환이나 매매나 똑같은 거겠죠.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하고요. 그 대신 매도인은 대금에 대해서 뭘 받지 못하죠? 이자를 못 받는다. 인도 후에는 누가 과실을 수취해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니까 인도 후에는 매수인은 대금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된다. 이것도 계속 반복적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보증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과실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니까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지점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고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예외가 있죠. 인도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을 하면 이때는 누가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으로 참 잘 내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73번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1번.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러한 청구를 통해서 등기함으로써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은 건물에 관해서 보전 등기라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갖거든요.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줘야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임대인의 보전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태풍이 와 가지고 베란다 유리가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베란다 유리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누가 고쳐 줘야 돼요?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인이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베란다 유리를 고치려고 할 때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3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했어요.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만약에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X죠.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74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인인데 만약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양도 전대 자체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무효면 무엇도 발생하지 않아요? 책임도 발생하지 않아서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해요.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병에게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 자체는 뭐죠? 유효한 거죠.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대항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나가라는 의미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1번 원칙적으로 뭐 합니까? 유유하나 임대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75번입니다. 주택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전세권은 경매권이 있지만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 그랬죠. 왜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은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냐면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 비워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죠? 보증금을 실제로 받을 때 비워주면 된다라고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 X입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이죠. 적용범위입니다. 자, 주거용 건물인데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2번 주택의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담보책입니다. 자, 제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에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저 매수인은 그 아파트를 사용할 수 없겠죠. 이때는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없어요. 따라서 알지 못하였고 선이라는 얘기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주택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은 또다시 몇 년입니까? 2년이죠. 다만 주택임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 해지 통지하면 3월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주택임차권에만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 제도를 인정합니다. 자, 사실혼 관계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뭐만 그렇다고요? 주택임대차만. 상가 건물 임대차 그런 규정 없습니다. 민법상 임대차도 그런 규정 없고요. 전세권에도 그런 규정 없어요. 오로지 뭐만요? 주택 임차권에만 사실은 관계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 제도가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승계받고 상속인이 있는데 함께 안 살았다면 가정 공동 생활하지 않았다면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를 받기 때문에 5번 홀로 생활하던 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당연히 뭐예요? 임차권을 승계받겠죠? 임차인과 가정 공동 생활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고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만약에 임차권을 승계를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함께 살았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76번. 저번 주에도 제가 비슷한 문제 냈습니다. 그죠? 안 풀어보셨어요?
저번 주에도 거의 똑같은 문제를 했어요.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갑을 병정만 바뀌어 있어요. 볼까요? 갑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아파트를 병이 임대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까지 끊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맨 앞에 갑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그리고 나서 병이 뭘 갖게 됐습니까? 주택 임차권을 갖게 된 거죠. 을이 다시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정 앞으로 뭐가 설정됐습니까? 저당권이. 저번 주에 했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갑을 병정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개선되는 거죠?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병이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일은 정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그러면 병은 인도받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고요. 다만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 설정 이후에 받았다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정 소멸하고요.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되죠? 소멸된다. 왜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요.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고 정이 2순위고 병이 뭐죠? 3순위다. 왜냐하면 주택 임차인이 확정일자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옳지 않은 것. 1번, 갑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됨에서 병은 갑과 정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5점. 2번,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의 임차권, 갑의 저당권, 정의 저당권 모두 소멸한다. 5점. 3번,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에 관하여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잔액을 위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그죠? 이유는 뭐죠? 이번에 나와있죠. 3번, 4번. 자, 그러면 이 병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택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뭐요? 제3취득자인 거거든요. 4번. 병은 을이 반대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갑의 저당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참고로 그러면 지금 얘가 얘한테 돈을 갚으면 경매가 되더라도 안 소멸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갑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냐면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입니다. 자, 지금 이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될 판이에요? 경락될 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병은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돼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만. 갑에게 돈을 갚아서 갑의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만 변제하면 되고요. 5번, 병은 을의 아파트가 경락되기 전까지는 물론 계속 이용할 수가 있겠죠. 5번은 늘 게 없어서 억지로 둔 거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77번입니다. 갑이 2019년 10월 10일 을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처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이 임대차가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이 적용되나요? 자, 환산 보증금이 얼마까지? 9억까지잖아요. 지금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따라서 이 임차권은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상가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돼야 되는 뭐죠? 임차권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개정을 통해서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조금 변형을 했을 뿐인 거예요. 첫째,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뭐를 인정해 줘요? 대항력.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길날 뭐는 인정해 줘요? 대항력은 인정해 줘요. 그렇지만 우선 면제권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뭐는 인정해 주잖아요? 우선 면제권. 그래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줍니다. 왜? 해봤자 뭐죠? 우선 면제권이 없으니까. 두 번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보장해 주지 않아요. 또 법정 갱신에 대해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되냐면 민법이 적용돼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법정 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해 줘요. 근데 주의하실 것 하나만 더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이게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에 적용되는 거죠. 꼴랑 결국은 대항력 인정해주고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권 인정해주고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해주고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것만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1번. 틀린 걸 찾죠. 갑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왜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1년이라는 뭘 보장하지 않아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갑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 뭐는 인정해 줍니까? 대항력은 인정해 주지만 뭐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뭐 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8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대지 사용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지 사용권은 여러 필의 토지를 목줄 할 수도 있고요. 토지의 일부를 목줄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 특약은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번이 답인데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집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 집합 건물이 예를 들어서 세 가구만 있다고 할게요. 갑, 가, 을, 병 세 사람만 있고, 그러면 대지 사용권은 갑과 을, 병의 공유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던 요 부분은 무주물이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누구 거가 돼? 국가 거가 되겠죠. 그죠? 무주물인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던 대지 사용권에 관한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돼버리면 국가는 대지 사용권도 없는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이 가지고 있던 요 공유 지분도 누구 거가 돼요? 국가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한번 대지 사용권의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X고요.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누구 거가 됩니까? 국가 소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공유 지분은 면적의 비율에 따르고요. 5번 대지 사용권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죠? 분할할 수가 없죠. 그렇죠? 79번입니다. 참 이런 거는 가등기 담보의 가장 기본이죠. 가등기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다. 어떤 저당권이냐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당담보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저당권자처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도 있고요. 또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청산 절차에 의하여 담배권을 실행해야 한다. X죠. 왜요? 경매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경매할 때는 이 가등기 담보권자를 뭐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2번, 자, 권리취득한 실행 절차죠. 변제기가 경과한 후 실행 통지를 하고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두 달을 기다려야 되죠. 요 두 달 기다리는 기간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청산 기간이라고 하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청산 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래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려면 청산 기간이 경과돼야 되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4번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례되어 있어요. 양도담보죠. 매도담보죠. 그죠? 이미 자, 채권자 앞으로 뭐가 되어 있다고요?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양도담보. 그러면 양도담보권자는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되어 있으니까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 소유권을 갖겠죠. 왜요? 본등기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본등기를 해야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는 이미 자기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후순위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무조건 뭐가 되죠? 소멸되고요. 청산금에서 돈을 받게 되니까 5번도 맞는 시문이 되겠죠. 넘기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자, 양자가 명의신탁이죠. 갑은 세금 등의 문제로 그 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죠. 그러면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죠. 물론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누구에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죠. 그런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을의 배신행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니까 이때 병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가장 전형적이고 쉬운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약정이 무효예요. 그죠? 무효죠. 그 다음에 해지는 뭐예요?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 향하여 미래 향의 그 역할을 실효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이 계속적 계약 관계가 이미 무효라면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겠죠. 동의하시나요? 이미 무효라면. 따라서 1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못 들으면 그건 아니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갑은 해지는 못하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2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1번과 2번 질문을 모순된 것으로 이해하지 말란 말이죠. 그죠? 이건 1은 뭐 되고 밑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둘 다 뭐죠? 맞는 질문이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쟁점인 겁니다. 3번. 을이 돈을 쪼돌려 매수는 물색한 끝에 제3자 병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면 갑의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해요.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지니까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4번. 위 3의 경우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라면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만약 병이 소문을 듣고 을을 찾아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것,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범위는 무효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